이거 돌려드리려고요. 물론 안에 있던 사진들은 제가 다 폐기했습니다. 아니, 최영강 씨였어? 최영강 씨가 100번 못 보게 지금 이거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네. 우연히 두 분이서 한 얘기 들었습니다. 안에 내용물도 확인했고요. 최영강 씨가 이걸 왜 가로채? 아니, 최영강 씨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100번이라 하나름 결혼 안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니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한테 좋다고요? 천만에요. 뭐? 한아름 씨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저 싫습니다.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아주 눈물 겹도록 숭고한 사랑이네. 어? 그걸 누가 알아줘 지금? 부탁드립니다. 한아름 씨 백본이랑 결혼하기까지 고민 많았을 겁니다. 근데 고 대표님이 이런 사실을 터뜨리는 건 이제 막 출발하는 두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주십시오. 최영강 씨, 한아름밖에 생각 못해? 백본 입장은 생각 안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였다라고 이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알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라도 밝혀야 마땅한 거 아니냐고. 어? 백본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몰라야죠. 고 대표님이랑 강슬한 씨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서로가 몰랐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건 최영강 씨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못해. 우리 세란이 백본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최영강 씨 일에 나서지 마. 알았지? 루비 컬렉션에 투자받길 원하신다고 하셨죠? 곧 장펄 대표님이 한국에 와서 최종 결정하실 겁니다. 고 대표님이 유리하도록 제가 순서 보겠습니다. 어때요? 사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따님의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는 둘 다 마찬가지 아닌가? 고 대표님. 내가 입 다물고 두 사람 결혼 지켜본다 쳐. 장뿌리 드림그룹에 손을 들어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손에는 누가 쥘 거냐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본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한아름 씨랑 결혼을 한다면, 혹은 한아름 씨랑 깨지고 나서도 강세란 씨를 택하지 않는다면 고 대표님은 투자자도 잃고 백본도 잃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요.